안녕하세요. 꼬시다 공방입니다. 저번에 올려두었던 장미 만들기 영상을 천천히 찍어 보여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은 공방 화분에 붙일 장미를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이 화분 리본 위쪽으로 장미를 만들어 붙일 예정입니다. 자, 시작해 볼까요? 일단, 화분을 만든 획과 동일한 백자토 한 덩이를 준비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여기 보이시는 별 모양 틀, 그 틀의 둥근 뒷부분이 필요하답니다. 이제 흙을 적당히 주물러 반죽하고 밀대로 얇게 펴줍니다. 이 흙이 꽃잎이 될 거라서 적당한 얇기로 천천히 밀어줍니다. 이렇게 자주 뒤집어 가면서 일정한 두께로 판을 밀고 중간중간 생길 수 있는 공기층을 없애주는 것이 포인트. 짜잔! 아주 얇고 넓게 잘 펴진 모습입니다. 이제 꽃잎이 되기 위해 판 표면을 물에 적신 스펀지로 잘 닦아내 줍니다. 꼼꼼히 결을 정리해 줄게요. 다음은 모양 틀 뒤쪽 둥근 부분으로 꽃잎을 만들어 줄 건데요. 굳은 흙이 좀 붙어 있어서 깔끔히 정리해 줄게요. 깨끗해진 틀로 판을 찍어내 둥근 모양을 대략 1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. 잘 눌러 펴준 동그라미는 보이시다시피 끝부분이 지저분하고 표면에도 전체적으로 손자국이나 흠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 전 아까 사용했던 물에 적은 스펀지로 아주 살살 천천히 다듬어 줍니다. 이것도 10개 모두 반복해 주세요.
이제 드디어 장미 모양을 만들어 가볼 건데요. 흙 전용풀 2장을 준비해 줍니다. 이제 둥근판 한 개로 꽃의 가운데 부분 모양을 잡아줍니다. 돌돌 말아줄게요. 작업에 중간중간 젖은 스펀지로 흙을 잘 다듬어 줍니다. 이제 나머지 둥근 판에 2장을 잘 발라 한 장 한 장 본체에 붙여줍니다. 이때 꽃잎을 붙인 뒤 양옆을 손으로 잘 눌러주며 꽃잎의 모양을 잘 잡아주는 것이 예쁜 장미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랍니다. 이렇게 꽃잎을 붙이고 잘 눌러주고 스펀지로 다듬고 또다시 꽃잎을 붙이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장미가 완성된답니다.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이 숨어 있죠? 드디어 마지막 꽃잎까지 작업을 끝내갑니다. 지금 누구 보라고 카메라를 찍고 있는지 흙이 하나도 보이질 않네요. 아직 초보라 좀 이해해주세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짜잔! 장미꽃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 만든 장미는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예요. 사이즈를 크게 하려면 둥근 판을 더 여러 개 늘면 되겠죠? 손으로 잘 다듬어 줍니다. 그리고 화분에 붙이려면 여기 밑부분을 칼로 잘 잘라내 줍니다. 이때 잘 붙이지 않았다면 꽃잎이 분해될 수 있으니 만드는 과정에서 손으로 꾹꾹 잘 눌러 주어야 합니다. 이제 장미꽃 완성! 이제 이 장미는 화분에 붙이고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